어떡해. 아이고. 이 상추를 무슨 상추 아무리 뜯어가 와. 이리. 자, 이 타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게. 저 상추를 뿌리 아부리 뽑아왔대요. 왜 한 순이 순만 뚝 잘라오면 될 것 같대. 그리고 진짜 뭐 농사에 대해서는 모르기는 모르는 것 같대요. 색다르게 그냥 요즘에 나오는 짜파구리 얘기도 있고 해서 아빠는 짜장면을 만들어줄 거야. 아니 그건 들어봤잖아. 뿌리 플러스 짜파게티. 자 이게 무슨 짜장 느낌이 쫙 나지 않습니까 정말. 어쨌든 제가 라면 정도는 많이 끓여봤으니까 뭐 짜파구리에 계란 좀 넣고 밭에 가서 파 좀 썰어서 집어넣어서 웰빙 짜파구리 한번 만들어서 드릴까 해서 엄마 엄청 싫어하는 것만 벌써 다. 많이 보던 장면. 아 진짜 그 집이네. 근데 운명도 그래. 햄 소세지 너무 좋아요. 그 기름 가져가 부었는가? 네? 네? 아니야 안 부어도 탈이 됐어. 엄마 판다 그 거기 있는데 그거. 어디다 넣어? 어디다 넣어? 햄 샐러드예요? 아 그냥 먹으려고 저는 상추 위에다가 아닌 것 같은데? 거 아니야, 기존의 짜파구리가 아니에요.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된 짜파구리. 짜파구리고 뭐 내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입에도 못 댄다. 아니 아니 그 소세지도 안 먹는 게가 소세지도 누구라는 게 여체. 소세지는 저랑 아버님이랑 먹을게. 이제 다 됐습니다. 짜파구리에 계란이랑 파랑 집어넣어가지고 더 영양가가 풍부하게 만들었어. 이거. 아유 아버지 진짜 허기지시겠네요. 맛있겠죠? 뭐예요? 맛있겠죠? 뭐예요? 아 그게 그 짜파게티 스프가 까매요. 짜파게티 있죠? 네, 탄 게 아니라 짜파게티 다 먹으면 되었다고. 그래서 보이 뭐 어째도 뭐 할 것 같아. 그럼 이게 영양가가 아주 풍부해요. 계란도 넣고. 영양가 뭐 풍부해. 몰랐다고. 좀 싱겁게 했네. 그죠? 맛있으면 면을 많이 주세요. 맛있다. 오 맛이 없어. 나는 믿기 해가지고. 아이고 다음에 짜파구리 하러 오지 뭐 그냥 된 길에 오지 짜파구리 하러 오지 마. 다음에는 좀 안 매스꺼린 걸로 제가 와서 해드릴게요. 네. 아 좋아요. 네 먹지.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네.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저 허리 아파가 눕고 싶다. 딴 거 없다. 원래 아버님이랑은 어머님은 그냥 중미로 만나셨던가? 옛날에 다 중미지 뭐 먹는가 그래. 이 사람아. 아버님은 어머님 저기 아버님은 무슨... 나를 못생겼다고 뭐 온통 뭐 반대 하고 이랬어요. 거의 잘났다고 얼마나 금방을 피우고 돌아다니던데. 요즘 같으면 근데 하여튼 아주 잘생긴 뭐. 얼굴에 얼굴도 저런마다 이거 나가서 하토치고 댕기고 놀러 댕기고 아버지 이웃도 안 도우고 그런 소리 많이 하면 안 돼. 좀 해봐야 한마디만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게가 지금 이 집에 와서 이제 50년이 벌써 넘었어요. 요새 볼 게는 별것도 아니지. 아니 어머님도 옛날에는 좀 빼빼하셨다면서요. 아 빼빼 아니? 이 등치가 좋아. 아 그때도 있었어요. 이 집에 안방에 전화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 전화는 예, 울진이랑 한 라인이에요. 한 라인. 집 전화로 오는 전화는 하나도 없어요. 거기서 왔다 그러면 야 어머니한테 전화 왔다 가서 받아라 그러면 통화 한번 해볼까? 진행을 잘 하시네요 그래도.
거죠? 어, 아니 이제 장 보고 짜파구리 내가 해드렸거든. 잠깐만 내 어머니 바꿔드릴게.